1번 레귤레이터 IC에 정전압 조정기에서 무부하 출력 출력 전압이 10.55V, 최대 부하 출력 전압은 10.49V일 때 백분율로 표현된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부하시, 부하시. 정답은 2번이다. 2번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공핍 영역은 넓어진다. 이 다이오드는 열평형 상태에서 여기 다수 전자, 다수 전공, 확산이 일어나지? 그래서 자, 확산의 결과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전위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0.7V가 생기죠. 이 전위 장벽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런데 역방향을 걸어주면은 같은 방향으로 전위장벽이 만들어지니까 공핍층은 더 넓어진다. 맞지? 그래서 걸어주는 거하고 이 간격은 이런 관계가 있지. 자, 1번은 맞았어요. 2번, 자, 다이오드 항복현상은 순방향 전압이 과도하면 발생한다.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 특성 곡선을 보면은 순방향은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역방향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버리지. 여기를 항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복. 그러니까 항복은 역에서 일어나는 거지 순방향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아주 기본. 3번 P형 반도체 3가 원소 도핑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P형 반도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리콘 삭가죠. 삭가에다가 이런 거 5까지? 5까지 보내면은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P형 반도체가 되는 거. 이 몇 가지? 이거 뭔지 알지? 붕수. 알루미늄. 다 알아? AS는 뭐, 여러분들이 뭐, 비소라고 얘기하나? 자, 답은 2번이다. 3번. 자, 다음.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입력 신호가 루트 2 100 사인 50 곱하기 2파이 t, 2파이 t 일때 직류전압의 평균치 약 몇 볼트입니까? R은 10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루트 2의 100이지. 자, 그런데 지금 평균치를 물어본 거는 계산해 보면은 이 최대치에 파이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루트 2에다가 실오치 파이 요거 계산하면은 0.45 0.45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요거지. 요거는 최대치고 평균치는 얼마야? 100이지. 아주 간단하지? 평균치가 뭔지 알지? 한 주기. 한 주기. 이렇게 메꿨을 때. 한 주기. 메꿨을 때 높이가 평균치잖아. 그러니까 요걸 떼다가 여기다가 토목공사 하면 되겠지. 토목공사. 토목공사 한번 해봐. 어떻게? 토목공사가 여기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 토목공사는 아주 쉬워. 가로 곱하기 세로지. 한 주기가 뭐야? 여기가 뭐야? 네? 이 정도 적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산수잖아. 응? 되겠어? 이거 토목공사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정답은 4번이다. 4번, 펄스 반복 주파수가 600Hz, 펄스 폭이 1.5 마이크로세크인 펄스에 충격 개수는 얼마입니까? 충격 개수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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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게 펄스를 그렸다면은 여기서 주기. 여기가 T온 시간. 그래서 이거를 충격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주기를 주파수의 역수니까 주파수에다가 T온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600Hz고 온되는 시간은 1.5 마이크로세컨드. 계산하면은 9네. 9. 정답은 3번. 자, 5번. 다음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출력 임피던스는 약 몇 옴입니까? 자, 출력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반전 자, 오, 그런데 딱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게로프는 얼마냐? 이거네 이거, 그지? 그러면은 얼마로 줄은 거야? 100분의 1로 줄은 거지. 이때, 맞아.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관계니? 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으로 풀 수도 있어. 응? 굉장히 쉽지? 6번, 자, 슬로우레이트의 단위는, 자, 여러분들이 슬로우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야. 왜냐하면 OPMF에다가 내가 요걸 이렇게 이런 신호를 집어넣어도요, 실제 이거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응? 어떤 놈은요, 더 심한 놈은요, 이렇게 되는 놈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얘는 거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상적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지, 그지? 왜 그럴까? 시성분 때문에 그런 거야, 시성분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파라메타로서 표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슬로우 레이트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정의돼야 된다. 자, 가로하고 세로의 비, 밑변하고 높이의 비. 이걸 탄젠트네.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레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쉽게 낸 거잖아. 단위 정도 물어봤는데. 알겠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왜?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큰 게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럼. 이거 작은 게 좋은 거는 이해돼? 이게 작아야지 이게 클 거 아니야. 아, 그래, 슬로우 레이트가 큰 게 비싼 아이시야. 슬로우 레이트가 작은 거는 싸구려야.